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루닛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루닛 주주분들, 아, 좋은 얘기 나오고, 오케이. 음봉 한번, 오케이. 음봉 한번 더, 오케이. 세 번째? 살짝 언짢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최근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굳이 계속 이렇게 음봉을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근데 최근에 이 조정에 대해서 호재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못 갔던 제가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좀 드렸었죠.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뭐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불확실한 이 자금, 이거 어디서 과연 끌고 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이유가 이런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물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뭘 말씀드렸었죠? 이 의료 AI 관련주들, 이 의료 AI 관련주들의 이 시가총액을 한 번씩 읊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읊어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루닛이 정말 뭐 한 몇 배씩 차이가 났었죠?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의료 AI 관련주 중에 이 조단위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루닛이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거의 뭐 조는 커녕, 뭐예요? 조단위는 커녕 뭐 어느 정도였습니까? 거의 뭐 천억대, 이천억, 삼천억 정도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루닛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고평가지 저평가지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 루닛이 잘 나가서 그 시총을 받는 게 자연스럽다, 나쁠 거 없다 라고 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의료 AI 관련주 안에서 루닛이 있고 뷰노가 있고 뭐 코어라인 소프트가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만 놓고 비교를 하면 루닛은 상대적으로 뭐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그냥 의료 AI 관련주 안에서 보면 루닛은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네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는 있다 사실. 예.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봐도 뭐 다 비슷해. 예. 누가 봐도 다 비슷해. 반도체 장비 A도 얘고, A도 뭐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고, 뭐 B도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고, C 종목도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여. 네? 다를 거 없어 보여. 근데 뭐 디테일하게 기술력이 다 다르겠죠, 당연히. 근데 그냥 우리가 시장에서 볼 때는, 아, 반도체 관련주 중에 얘는 시총이 1조인데 얘는 2천억이야. 얘는 되게 저평가되어 있네. 얘는 뭔데 1억이나 1조나 받아? 이런 심리가 형성이 된다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반응하는 게 누구예요? 최근에 반응하는 게 얘잖아요. 시총 얼마입니까? 이제 3,700원이. 게다가 신규 상장주. 게다가 신규 상장주 코어라인 소프트. 이런 친구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야, 루닛은 1조, 2조, 3조 받으려고 하는데, 예? 1조, 2조, 3조 받으려고 하는데 왜 나는 여태 4천억이냐? 나 저평가 아니야? 이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교할 때. 이해가 되시죠? 그런 뭐 이유일 수도 있다. 그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기로는 뭐예요? 아, 아직 루닛이 살짝은 좀 고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거는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얘기다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시세를 어느 정도 많이 줬다라는 거 말고. 이해가 되시죠?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뭔가 루닛이 이런 시총을 받아야 되는 게 뭔가 잘못됐다, 혹은 이 종목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 이런 거는 1도 없다. 비교 그룹 자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대놓고 그냥 비교 그룹은 얘야, 얘네들이야 라고 하는 거. 그거 비교해서 이제 고평가 저평가를 나눌 때 고평가 종목이 떨어진다라기보다 저평가 종목들이 따라간다라는 게 훨씬 더 맞는 거겠죠. 그 관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루닛은 75750 깨지기 전까지는 관망이 맞고, 만약에 75750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의 대응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응이 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도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물반 고기 반이에요. 지금 물반 고기가 거의 3분의 2다. 예, 지금 굉장히 수익 내기도 나쁘지 않고, 예, 좋은 종목들, 그리고 충분히 먹을 법한 종목들, 먹거리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악셀 밟으면서 달려 나가야 되는 시장. 근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을 내가 주도주,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허공제TV가 하나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소개 안내해드리고 수익 매일매일 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당연히 수익 냈어요. 내일도 별일 없으면 당연히 또 수익을 낼 거기 때문에 허공제TV와 함께 이 흐름 같이 동참해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남겨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